좋아하는 TV, 티스타 TV 함께하는 자 SCM 클랜드 위코 클랜의 4대4 팀 배틀. 자 오늘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역전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진영입니다. 지금 보시는 진영은 자 김수현 선수의 진영입니다. 현재 스코어 3대0을 만들어낸 3연승 달리고 있는 김수현 선수. 정말 저그 유저라면은 이분한테 감탄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유저네요. 예,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죠. 자 이번 경기도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자 지금 보시는 진영입니다. 자 11시 프로토스예요. 11시 프로토스 보라색 프로토스입니다. 자 위코클레 마지막 에이스 주자 이경재 선수. 암살 피자랑 임신 피자 보고 웃는 사람들 마치 부장님이 개그쳐서 억지로 웃는 원시인 같았음. 아 사원 같았음 이러시네요. 그렇네요. 근데 암살 피자라는 게 있나 여러분들? 피자는 함께 즐겨요 피자헛 미스터 피자 그냥 또 뭐였지? 도미노 피자 이거밖에 모릅니다. 예. 광고로밖에 안 만나봤어요. 자 어쨌든 자 그러면서 일단은 아 게이트 자 본진 게이트 또 플레이를 합니다. 위코 클랜의 프로토스 라인들의 그런 플레이인가요? 아까는 투 게이트를 보여줬었는데 일단 이경재 선수는 원 게이트 플레이를 보여줄 것 같네요. 이티언 비행기 안 타봤잖아요. 안 타봤어. 안 타볼 수도 있지. 아니 여러분들 대한민국 인구가 몇인데 그 인구 그 인구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 비행기를 탔을 거란 생각은 접어야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비행기를 타봤어도 못 타본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방송에 진짜. 아 솔직히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봤던 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이거 창피한 거 아니에요. 저도 안 타봤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안 타봤는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비행기를 안 타보신 분이 있으면은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있네요. 네 토토님 안 타보셨고 택신 역신님 안 타보셨네. 거봐 안 타보신 분들 많잖아. 뭐 나한테만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 전 미국행 비행기 비즈니스석 봤어요. 타봤어요 이러시네요. 그거 뭔데? 그 뭐하는 건데 비즈니스는? 예. 자 일본 갔는데 배 타고 가셨대. 그래요. 배는 타봤다. 배는 타봤다 솔직히. 뭐 여객선 이런 건 안 타봤지만은 그냥 뭐 돛단배 같은 거 타봤어. 요트 뭐 이런 거 타봤어. 그건 배잖아. 그거 인정하자. 그건 배고. 비행기는 안 타본 건 인정할게요. 자 일단은 자 그러면서 일단은 질럿 한번 압박 들어갑니다. 자 이경재 선수의 빌드가 뭐냐면요 지금 일단 질럿으로 한번 찔러주면서 안마당 버티를 가져가 시간을 벌겠다라는 그런 빌드인데요. 일단은 김수현 선수 수비가 나쁘지 않죠. 일단 캐논도 안 짓고 원게이트인 거 성크를 안 짓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순간 짓네요. 네. 컨트롤 자신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역시 안전하게 짓는 게 낫겠죠. 네, 성크를 안전하게 하나 지어주면서 쓰레 처리 플레이이기 때문에 네 안전하게 플레이하는 게 좋겠죠. 자 비행기 신발 신고 타면 하늘에서 던짐. 뭔 소리야. 거기 비행기 다 닫혀있잖아. 기차에 날개 달린 게 비행기 아니오 얘들아. 아 기차 한 칸에 날개 달린 게 비행기잖아. 알고 있어 나도. 그 정도 난다. 아 여러분 솔직히 비행기 이렇게 생겼 비행기를 실제로 못 봐왔지만은 기차가 이렇게 생겼잖아 여러분들. 이게 기차잖아. 여기서 이렇게 날개 달리면 비행기잖아 얘들아. 인정하자.
자, 여러분 일단은 캐논 짓고, 자, 이경재 선수가 일단 테크플레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암바담벌트를 질러 납박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많이 못 봤지만은 시간은 벌었기 때문에 암바담벌트를 무난하게 성공시켰고요. 강제로 상대방의 본진 플레이로 만들어줬고, 이러면서 상대방이 이제 스파이어를 짓고 있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네. 스타게이트를 지어주면서 사람 뮤테크를 막거나, 네, 그런 플레이가 좀 나와야 될 것 같네요. 비행기에 화장실 없어서 타기 전에 공항 화장실에 꼭 가야 됨. 근데 화장실 가는 사람이 많아서 예약하고 화장실 가야 됨. 그래요. 공항 화장실이 크겠다, 그러면은. 공항 화장실이 되게 크겠다. 근데 비행기는 화장실 없어도 될 것 같아. 기차는 막 몇 시간씩 걸리는데, 기차는 뭐 한 시간 뭐 정도밖에 안 걸리지 않나요? 그지? 자, 일단 그러면서 일단 중요한 거는, 일단 저글링 찍어주면서 뮤타스크인데, 이 뮤타스크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이득을 볼 수 있을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네요. 여권은 여러분 어떻게 만드는 거죠? 여권, 나 여권이 없는데 나중에 만약에 내가 돈 벌어서 막 여행 가려고 하면 여러분 여권은 어떻게 만드는 거지? 여권은 그 공항 가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 주는 건가? 시청 가서 만들어야 돼? 그래요. 아, 이제 저걸 들어왔어요. 오, 이거 굉장히 좋은데? 왜냐면 지금 캐논을 지어야 되거든요? 지금 뮤테스크가 찍혔기 때문에 저 캐논을 지어야 되는데, 안 찍혔네요. 죄송합니다. 네. 안 찍혔는데, 어쨌든 내 본진에 캐논 짓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근데 피해를 그래도 이경재 컨트롤, 저 이경재 선수 컨트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럿이 나갔기 때문에 말이죠. 자, 이거 뮤테스크 빨리 나와서 이거 막아야 됩니다. 이거 지금 중요한 건 이걸 막아야 돼요. 뮤테스크 뛰어갈 때까지 이거 막아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많아요. 질럿이 본진으로 부여있어 까면 되면 본진으로 자, 중요한 거는, 그렇죠. 자, 일단은 질럿으로 왔는데, 질럿이 얼마나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정말 성크라게 깨고, 자, 그 다음에 드론을 몇 개나 잡는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드론을 몇 개나. 오, 굉장히 좋아요. 일단 드론을 굉장히 많이 잡아주고 있으니, 질럿 시간 많이 버는 거예요. 실리 시간 많이 버는 겁니다. 저 뮤테스크 4개밖에 안 찍혔고, 시간 많이 벌었습니다. 이거 약간은 제가 봤을 때, 지금 김선수 뮤테스크 얘기 정리하면은, 6시 멀티를 먹었거든요. 6시 멀티를 먹고요. 약간 상대방이, 안 나오겠지라는 생각으로 6시 먼저 먹고 좀 부유하게 가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잠깐 냈던 건데, 그 욕심이 오히려 화를 불러 일으켰죠. 네, 사람들 테크를 다 올라가게 만들었고, 자, 스타게이트 하나에서 컨셉도 많이 찍어놨기 때문에, 자, 뮤테스크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경재 선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잘 막은 게 아니라면 피해가 좀 심했고, 프로토스가 그 다음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원래 지금 아까 저글링 들어갔던 걸로 캐논, 막 못 찍게 하면서 뮤테스크 바로 날라왔으면은, 토스가 더 암울해질 수 있는 상황을, 오히려, 지금 질럿을 통해서 압박을 넣었고, 사람의 드론을 뽑게 한번 만드는, 네, 그런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운영 싸움으로 들어가겠네요. 어? 오? 네, 오버로드 있네요. 히드라이스크도 있고, 오버로드 딱 오면서 완벽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본진 난이 뭐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커세어는 뭐 같이 안 가나요? 커세어 어디 있나? 본진. 근데 테스크가 아직 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가는 건데. 자, 다크 한번 시간을 끌기 위해서 뽑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콘. 근데 지금 아콘보다도 지금 히드라이스크를 뽑는 거를 봤으면요, 하이템플러로 그냥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뮤테스크를 뭐 뽑는지 안 뽑는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자, 일단 그래도 이쪽에 오버드가 있기 때문에 잡아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사게트 올리고, 자, 프로토스가 병력을 뽑아낼 수 있는 상황은 맞는데, 하이템플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이템플러가 있어야지 그 다음 멀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오면 토스 망해요. 그리고 토스 수비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지금 봤어요. 히드라이스크 존나 많이
뽑았구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이템 플로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일단 질럿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시간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커세어가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커세어 빼야죠. 아, 커세어 빼는 게 아니라 오버로드 잡으러 가야죠. 지금 싸우면 집니다. 어? 자, 히트라가 너무 많아요. 어? 자, 공일업 된 거 믿고 그냥 싸웁니까? 싸웁니까? 어, 싸웁니까? 어, 히트라 위쪽에 약간 좀 프레셔 있었어요. 자, 자, 이경기, 좋습니다. 이경기 선수가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오, 치고 나오면서, 네, 입구 쪽에 쪼이는 그런 주도권을 뺏겼으면요. 네, 지금 상대방 김수현 선수한테 끌려다닐 수 있는 상황이 됐을 텐데, 일단은 병력이 한번 잘 나오면서 상대방 오버로드도 끊어줬고, 이들아 그 양쪽으로 갈라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음. 네, 아, 네. 네, 인터넷 용어를 사용할 게 아니죠, 지금은. 네, 이렇게 냈음이 아니라, 이러면서 12시 멀티를 들어가면서, 네, 이경재 선수가 하이템프로 준비하면서 병력 조합을, 예, 그쵸, 갖추면은 정말 좋은 상황을 만들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해요, 예. 채팅하는 줄 알았다. 예. 자, 이러면서 일단 들어갑니다. 저 질러 들어가는데, 이거 6시 또 쪽으로 또 병력 갈려있어버려가지고, 병력 싸움을 진짜 잘하고 있어요, 이경재 선수. 좋습니다. 저기 이러면서 오버워드가 찍히는 게 정말 크고, 그러면서 12시 멀티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그래도 질럿이 다 죽으면 좀 아프긴 아프거든요. 자, 그래도 오버워드를 잡아내고 있기 때문에, 자, 추가 병력은 없겠네요. 네, 그래도 좋습니다. 야, 이경재 선수 2등 많이 보네요. 네, 그래도 질럿 한번 없어진 이 타이밍에 12시 멀티를 끊어줄 필요가 있겠거든요. 자, 자, 12시 멀티, 12시 멀티, 12시 멀티. 자, 일단은 하이템 플레이어를 이제 보유하는 그런 시점인데요. 일단 오버로드가 한번 막혔기 때문에 추가적인 병력들이 마구잡이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12시 캐논을 지어주면서, 자, 하이템 플레이어와, 질럿 병력들로 12시 멀티를 지켜내는 그런 플레이 필요할 텐데, 네, 그죠. 앞마당 들어가는 건 아니죠. 캐논이 있기 때문에. 앞마당 들어가면 무조건 막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2시 가는 게 맞는데, 12시로 가는데요. 12시에 수비 병력들이 적정 위치에 있고, 위에 하이템 플로어가 대기대기 김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자, 충분히 막아낼 수 있겠네요. 아, 네. 이경주 선수, 역시 마지막 주자 나온 그런 멤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질럿이 나가서 싸우는 게 하이템 플로어 사이언 스톰을 한번 지져줬기 때문에 체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싸우는 건데, 또 글쎄요, 이거는, 네.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 자, 그래도 싸웁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예. 자, 체력이 좀 그래도 많이 빠진 히드라기 때문에 자, 한번 싸워서 밀어내네요. 네, 이경기 선수. 아, 좋아요. 이경기 선수. 그래도 병력을 모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그의 한방 병력과 프로토스의 한방 병력은 차이가 심합니다. 네, 프로토스가 병력이 모여있는 거랑 저그 병력이 모여있는 거랑 차원이 다르고, 저그는 소수 유닛이라도 정말 그 화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유닛들, 러커 뭐 이런 소수 유닛들만 있어도 프로토스를 상대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데 프로토스는 한방 병력이 없으면요, 그 러커 라인을 뚫어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허약해지는 그런 타이밍인데, 일단 뮤타스크 0미탈 사내방 이제 한번 공격 오는 거, 이제 드라군을 아마 뽑을 겁니다. 그렇죠? 드라군을 완벽한 했어요. 네, 드라군을 이제 뽑을 타이밍이고, 사내방 한방 병력을 모아서 12시 멀티 자원을 바탕으로 한방 병력을 모아서 한번 치고 나올 그런 타이밍인데요. 그거를 한번 뮤타스크를 통해서 하이템플러를 제거하면서, 네, 시간을 한번 끌어주겠다. 시간을 끌어주겠다. 라는 생각으로 일단 뮤타스크를 한번 찍었는데요. 자, 하이템플러 잘 지켜야 됩니다. 하이템플러가 없으면요, 한방 병력의 힘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자. 자, 이제 게이트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뮤타스크 많이 뭉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뮤타스크가 또 독이 될 수도 있겠죠. 이 뮤타스크 아무것도 못하고 잡힌다면은 저그가 망하는 상태입니다. 이 뮤타스크 통해서 김수현 선수가 피해를 줘야만 됩니다. 일단 본진 캐논 3개 너무 많기 때문에 뺄수밖에 없네요. 그러면서 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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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세요. 자, 스코치. 자, 살아나가는데, 아, 죄송합니다. 예. 자, 스톰. 자, 이거는 이경재 선수가 잘 막았죠. 네, 잘 막았습니다.
이거 비테스가 지금 아무것도 못했고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경재 선수가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거 한방 병력의 힘이 더욱 강력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말한 대로 지금 비테스크의 움직임은 하이템플러를 끌어내면서 시간을 한번 벌겠다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일단 그런 움직임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번엔 두 번째 시간을 끌어야죠. 첫 번째 시간은 뭘로 끌었습니까? 저 여기 로코 없는데 어디 가나요? 저 멀티축 수비하러 갈 때가 아닌데요. 지금 이거 어떻게 막나? 이거 로코 없으면 못 막습니다 지금. 이거 업적으로 끊어내면서 이 앞쪽에서 막아야 되는데 너무 앞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수현 선수요. 자 너무 앞을 내다보는데요. 자 로코가 나오나요? 자 뭐 여기를 이러고 지킨다면은 좋은 상황인데 말이죠. 이러고 지키면 좋은 상황인데 자 아 이경기 선수 약간 갈팡지팡 약간 갈팡지팡 하고 있어요. 아 이 갈팡지팡 때문에 로코가 나오겠네요. 이러면은 괜찮죠. 이러면은 김수현 선수가 나쁘지 않은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멀티 안 걸렸고 멀티 수비 완전히 돼있고 그러면서 일단 버티고 있어요. 로코 많이 완성됐습니다. 일단 하이트플러랑 드라곤은 많기 때문에 한번 들어갈 수는 있겠는데 이 언덕 로코고 또 언덕에서 옵저브만 잡아내면서 시간을 또 끌어줄 수 있는 그런 플레이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답답한데 이렇게 되면서 이경재 선수가 한번 멀티 먹고 이 한방 병력을 한번 줄이지 않는 선에서 네, 하이템플러 사인스톤만 적극적으로 쏴주면서 사령 병력 줄여주고 그러면서 안전하게 멀티 들어가면은 프로토스가 좋은 상황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지금 이경재 선수가. 자 그럼 싸갑니다. 어차피 갇혀있다가는 못 이긴다 김수현 선수 판단했습니다. 이거 싸우거나 그쵸 멀티톡 치러 가겠다는 생각인데 일단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병력을 막을 수 있지만 그런게 있나요? 일단 로커 바로 사이오닉 스톰! 야 이경재! 와 이경재 선수의 싸울 수 있는 기가 막히게 들어가면서 방금 전 전투! 야 이쪽 멀티 깰 수 있는 상황 이거 병력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사이오닉 기가 막히게 썼어요 진짜! 와 진짜 이경기 선수 사이언스톰 기가 막히게 들어가면서 지지 나오네요 최재. 자 이렇게 되면서 현재 스코어 3대1의 스코어로 위커클랜의 이경재 선수가 승리를 가지고 하면서 김수현 선수를 잡아내네요.